건물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타일을 하차하는 영상입니다. 동영상 집중이 안 되시니까 초반에는 나레이션을 좀 적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마스트캠부터 더 많은 나레이션을 달도록 할게요. 그럼 동영상을 감상해 주세요. 아참, 한마디만 더 하고요.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저큰 화물차량이 주차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 주차하기 힘들어갖고 지게차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오늘 이 기사분께서는 아주 좋은 점을 선점해 주셨어요. 그리고 차를 약간 비스듬히 대주셔갖고 지게차가 들어가기 좋게 그 상황에 맞게 주차를 잘해 주신 분이죠. 지게차 작업 많이 해보신 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나마 출근 시간이 지나서 차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이거 출근 시간에 아파트 단지 잘못 들어오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이제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겨울 날씨가 왜 이렇게 따뜻하죠? 겨울에는 그래도 좀 조금 추워야 되는데, 너무 추우면은 좀 힘들고, 그래도 한 어느 정도 겨울 다 와야 되는데, 낮에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렇게나 춥더니만.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중간에 조금 편집했습니다. 확 잘라내버렸죠. 마지막 팔레트 하차하고 이제 곧 마스트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월달 들어서 특히나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집 타일을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될 줄 알았더니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네요. 보통 그냥 가면 서너 팔레트 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뭐 열 팔레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와 차 사이에 자재를 하차할 때는 오른쪽으로 붙이면 안 되죠. 일단 운전석엔 사람이 타야 되니까. 양쪽 차에 지장이 없게 가운데에다 잘 배치를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데 놓는 게 좋죠. 옆에 잔뜩 하차해 놓으면은 그 차를 빼지를 못하셔가지고선 다시 또 지게차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차할 때 잘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 경비실에 연락해서 오른쪽 차를 좀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아파트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에는 이 작업할 엄두를 안 내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이렇게 출근 시간이 지난 시간이 아주 한가하고 좋잖아요. 아파트도 한가하고 화물차 기사님이 센스가 있으셔갖고 차를 참 주차를 잘해주셨어요. 시계차가 작업하기 딱 좋게 말입니다. 기계차 작업하다 보면은 정말 1cm, 5cm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지게바를 돌려서 들어가거나 돌려서 나올 때 진짜 1cm 차이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오늘 화물차 기사분은 그 뒤에 공간이 없으니까 지게차가 발이 들어가기 힘들 거라고 판단하셔갖고 화물차를 약간 비스듬하게 대주신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희 작업하는 데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마도 오늘 오신 기사분께서는 지게차 작업도 할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기를 고지곳대로 차를 똑바로 대버리면은 지게차 발 들어가기가 아주 애매하거든요. 현재도 약간 좁은 상태입니다. 저거 차까지 똑바로 됐으면은 들어가려면 뭐 올렸다 내렸다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물론 공간이 넓은 곳에서는 화물차를 직각으로 대주셔야지 맞습니다. 뭐 어쨌든 주차 어떻게 하라는 것도 법은 없고 지게차 기사분과 화물차 기사분과 잘 상의를 해서 차를 주차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일만 있어도 일은 쉽게 해결됩니다. 차 서로 주차할 데 없다,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일하기 힘들어지잖아요. 타일 한 파레트 해봤자 무게 얼마 나가지도 않습니다. 지게차로 요거 두 개를 한 번에 뜰 수도 있는데 안 뜨는 이유는 요렇게 생긴 팔레트가 지게발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 지게 팔레트 구멍이 지게발 두께보다 얇기 때문에 집어넣을 땐 잘 들어가는데 빠지지가 않아 빼먹을 경우도 있고 지게발을 넣다가 앞팔레트가 밀려갖고 뒤에 그 타일을 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하나씩 하는 게 더 편리해요. 뭐 양도 많지도 않고 또 차 사이에 집어넣을 때 높이 들어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회전하거나 지게바를 들고 내릴 때는 정말 발끝을 조심해야 돼. 이거 살짝 걸리기만 해도 사람들 발목 걸릴 수 있어. 걸리고 내 발은 놓을 수 있어. 항상 지게차는 발끝을 조심하세요. 발끝.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발끝, 손끝, 뒤끝. 지금 반장님이 2단 적재를 해달라 그러시는데 이렇게 현장에서는 2단 적재하시면 안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게 타일이 파손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실 거예요. 물론 자재가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여유분은 순전히 시공하다가 잘못됐을 때 대비한 여유분이지 하차할 때 잘못된 걸 생각한 여유분은 아니거든요. 2단 적재하다가 괜히 타이 깨먹지 마시고 무조건 1단 적재로다가 고집을 부리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 자, 오늘도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옆에다 내놓으면 돼요. 어차피 차가만 지나가면 되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